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바르게 진단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성령운동이라 해서 병을 치료하는 일, 또 예언하는 일, 환상, 신비로운 체험에 관한 다양한 이런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또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 다 이 모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굉장한 개인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의 근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목사님 굉장한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이거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7장 8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임금 바로 앞에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바로 왕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입니다.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물고기가 죽고 막 악취가 나고 개구리들이 이집트 온 땅에 다 덮였습니다. 아우 개구리가 그냥 온 집안에 있는 데마다 다 덮인다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요 똑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태국에서 2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님을 뵀어요. 그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태국에도 신통한 스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처럼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치유되고 능력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떼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도 시주를 해서 막 절을 금세금세 짓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굉장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간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까 해서 읽어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토마스 주남이라고, 영어로 하면 추 토마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천국이 확실히 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Heaven is so real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은 Korean American으로 한국에서 자라나고 미국에 사는 분이었는데 이 서북부 지역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해서 책을 썼다는 거예요. 책을 기록하기 전에 7년 동안 17번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그 책에서 주장합니다. 수많은 한국 사람이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 제가 본 책도 하여튼 몇십 회, 어떤 분은 80몇 쇠, 그러니까 80번을 다시 찍었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읽을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이 지옥에 다녀오게 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과 얘기한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내 그 다섯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내서 나처럼 이게 지옥이 오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있는 네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거다 얘기했어요.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들어서 믿지 않으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생생하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토마스 주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책에 기록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한국의 신학대학 교수인 박영돈 교수가 쓴 또 다른 책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성령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에 관한 답을 그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에요. 그 책에서 이분이 곳곳에 한국에 있는 성령운동 치유집회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탐방해서 글을 학자로서 적었는데 이 토마스 주남 여사는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과 마치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서 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혹의 영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 신앙 생활하면 많이 듣는 말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요. 또 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 성령 충만, 영어로 하면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사역에서 능력을 강조합니다. Power in ministry. 병자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기도, 또 기적을 체험 있는 능력 있는 믿음, 예언의 은사, 또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쪽, 다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신앙 인격의 형성이라 Christian Character Formation에 포커스를 두어서 성령의 열매, Gift of the Holy Spirit에 강조를 두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펜티코스탈 출치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여지없이 성령 충만함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지만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좀 옆으로 밀어놓고 제외하고 구원받는 것 혹은 신앙 인격에 관해서 성령 충만을 제안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3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와 이게 웬일인가. 그 사람을 아는데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니까 다 쫓아왔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된 겁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듣고 제사장, 성전 경비대장, 사도계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서 구원 받아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 사도들이요 이 고백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고통받은 게 아니고요
2000년 지난 지금도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편안한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Fox TV 아시죠? Fox News의 인터넷의 오피니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요즘에 이제 백악관에 여러 가지 그 자리를 노미네이션 하는데 그 중에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Deputy Director로 Russell Vought라는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는 시카고에는 보수적인 대학교인 위튼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갔던 버니 샌더스가 이 사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이 직책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격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은 우리 이 나라가 미국이 함께할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했어요. 물론 반대 쪽에서 엄청나게 버니 샌더스가 사과하든지 상원의원을 사표내야 된다 뭐 이런 반대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상 사람들로도 공격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4장 19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좀 판단해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종교 지도자를 할 수 없이 풀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에게 돌아간 이야기가 4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야기해서 위협을 받고 갇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부활 절대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4장에 읽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에요. 특별히 4장 29절에 가면 하나님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그 위험을 하나님 내려다보시고 우리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좀 뻗쳐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병이 나아지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마쳤더니 성경에 보니까 4장 31절에 기도를 마쳤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모여있는 것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세상에 나와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즉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충만하려면 앞으로 3개월이 걸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빈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컵은 즉시 물로 충만해집니다.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충만해졌다고 하는 얘기 이렇게 즉시로 성령께서 그들을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은 따라 붓자마자 이 컵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 그런 종류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은 성령운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Nin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폼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냐면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For communal benefit.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2장 8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utterance of gift of utterance of knowledge 라는 은사가 나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땅을 팔아서 자기들 쓰려고 돈을 일부 떼어놨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서 내가 돈을 일부 떼어놨는데 살림살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숨겨놓고 이것이 땅 판 돈 전부입니다.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 부부만 딱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내가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얘기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앞뒤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즉각적으로 그 초대교회를 위해서 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과 친구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일시적으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즉각적인 성령 충만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할 때 요즘은 한국에 여러분 보시면 급속 충전 이런 게 있어요. 혹은 여러분 리차지 하는 것에도 패스트 차징이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끼면 딴 거는 뭐 3시간 걸리는데 그건 30분에 차지가 돼요. 즉각적으로 차지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지금 4장에 일어나는 성령 충만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다른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경험했던 어려운 교회 문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말을, 그리거를 하는 사람들,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영어로 English Congregation이 있고 Korean Speaking Congregation이 있습니다. 자, 같은 교회인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들, 사도들 앞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그리스 말을 하는 위도우들, 과부들이 이렇게 Mercy Ministry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이 구제에 우리가 자꾸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대신에 음식 베푸는 일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그것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고 신실하고 페이스풀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뽑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일곱 사람을 교회의 이 구제 사역, Mercy Ministry를 담당하는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자, 이 일곱 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면, 기준이 있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전혀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을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패스트 차지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성령 충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까? 문맥으로 봐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년 전에도 그 사람 지혜로웠고 신실했고 성령 충만하고 지금도 앞으로 한 달 뒤에도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내용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나타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깊이 연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컵에다 물을 부어주는 성령 충만, 아주 성격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페이션스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크니스라고 하는 온유함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는 열매나 똑같아요. 요즘 여러분이 파인애플, 사과, 참외 뭐 이런 것들을 과일들을 맛있게 드시는데 이것은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올려서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을 지속적인 long lasting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크게 성령 충만은 instantly 갑자기 즉각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성령 충만이 있는 반면에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지속적인 시간이 걸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순절 계통에 속했던 교회를 다녔거나 성령운동을 했던 교회를 출석했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능력을 덧입는 성령 충만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하고 혹은 치유은사를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그런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또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녔으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차치하고 관심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 않고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만은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말로는 똑같이 성령 충만, 그리고 영어로는 똑같이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격에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죠. 필요 없지 않으면 하나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을 점검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쓸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선한목자 교회에게 맡기신, 여러분 개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런 주변에 보면요, 많은 어딕션이 많습니다. 뭐 중독에 들인 사람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그게 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이것을 breakdown, breakthrough 이 일을 깨트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balanced than maturity, balanced maturity,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성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말하는 full gospel, 온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성도들께서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을 모두 경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열매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회중 우리 선한 목자 교회 한 분들 한 분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 땅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비즈니스와 일터와 학업과의 모든 것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는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